그 영신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첫 주간에서는 이 통해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느님의 사랑을 왜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얼마나 배반을 했는지, 죄를 졌는지를 보고, 죄를 짓는 그것 속에서 우리의 통회가, 회개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시키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회개를 이제 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드. 진짜 접착제입니다. 접착제. 요 회개가 잘 되면 좋은 접착제를 나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주 할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자주 그릴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막고 있는 필터들,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작업들. 이 정화가 잘 됐을 때 좋은 본드를 만드는 겁니다. 접착제를요. 그리고 접착제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나를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본딩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본딩 작업이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요. 용서하라고 해요. 나는 용서가 안 되지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래요. 나는 가난이 싫지만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를 붙이는 겁니다. 붙이는 본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붙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붙으려고. 나는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회개가 잘 되면요, 여러분이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안 되면 이제 요것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주간인데 이 주간은 일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어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이 길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짧아지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주간이 가장 긴 때, 원래 이것이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이게 이 주간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순환과 부활이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래서 부활 장면에서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보면 트랜스, 바꾸는 거죠. 폼. 이 형을 바꾸는 거예요. 이 둘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붙였다는 티가 나죠. 이건 붙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붙어 있다 못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 붙였다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변형 작업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형 작업은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죽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해요. 안 죽으려고 노력하면서 뭔가를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잡혀가기는 싫어요. 뭔가를 위해서 하는데. 죽기는 싫고. 그런데 여기서는 변형이 일어나면요. 내가 죽어도 그만, 잡혀가도 그만, 이러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죽음을 할때 죽음이 영향을 주지 않고, 잡혀감을 할때 잡혀감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잠신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구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상태에서 이 본딩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는 겁니다. 영신술에는 바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있으려고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완전히 그렇게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변형 작업. 그래서 내 안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잡혀가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래서 초창기에 사도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 전파하러 가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니다.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신술에는 바로 이러한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네, 제대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진짜 할수 있을까? 하고 싶으면, 이런 거를 변형 작업이 일어나도록 하고 싶으면 이제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되고는 싶은데 하기는 싫죠. 손흥민처럼 되고 싶은데 운동은 하기 싫어요. 근데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적당히 하면서. 이런 게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잠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신수련을 이제 하거나 기도를 할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는 이 태도를 가지고 유지하면서 기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흐름을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저번에 이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얘기 저번 시간에 해드렸죠? 기억나시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지금 묵상 관상을 합니다. 이 묵상 관상을 저는 뭐라 그러냐면 소설 잘 쓰고 영화 잘 만들려고 해요. 그 작업을 이제 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느낌을 알아차리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알아차리기 뿐만 아니라 이제 알아차렸으면 머무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는지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낌을 알아차리고 머물다 보니까 이 느낌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영들의 식별을 하게 됩니다. 영들이 다르네.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거, 악신, 선신 이런 것들이 다름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느낌이 한 종류의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정화시키고, 악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물리치고,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이제서야 조금씩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그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이 쌓임을 해가지고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내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까처럼 조금 더 정화되면서 조금씩 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 정화하면 수준 얘기했죠? 네, 수준 얘기하면 수준이 그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건 뭐예요? 내 수준에서 지금 알아듣는 겁니다. 내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면 우리는 다르게 알아듣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다르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내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알아듣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알아듣습니다. 제가 이제 잠심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흘러가게 놓아두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생각을 흘려보내라 그랬죠? 네? 이렇게 대답을 안 해서 졸리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구분을 지금 못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로 들으신 거예요, 지금. 저는 두 가지를 지금 구분했습니다. 흘러가게 놓아두는 것과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흘러가게 놓아두는 거는 이 잠심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흘려보내는 건 뭐예요?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잡힌 거예요. 하나는 부리는 거고 다른 건데 여러분들은 구분을 못하니까 똑같은 거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건 다르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모르는 만큼 내가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면 뭐래요? 아, 신부님께서 생각을 흘려보내래. 저는 흘려보내라고 하지 않고 흘러가게 놓아두라고 했는데 따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것이 이제 그 수준에서 알아듣고 여기서 더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그 여기 이 수준이든 이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준을 점점점 높여가면서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를 향한 그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네. 아시는 분들은 잠시 대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이 여인이 죄를 지었을까요?
거룩한 여인일까요? 네? 네. 뭐 죄를 져서 저렇게 하겠거니 생각을 하겠죠. 네? 여러분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누굴까요, 이 사람이? 네? 왕비. 고디바입니다. 레이디 고디바. 네, 고디바 하면 초콜릿 생각이 나시죠? 네? 이 17세 고디바, 네, 이 영주가, 자기 남편, 영주가 하도 세금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자기 남편 영주한테 세금을 조금 좀 덜 거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시하고 그러다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났죠, 영주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벌거벗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내가 세금 깎아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벌거벗고 지금 동네를 한 바퀴 돌려고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고 이제 어떻게 해요? 저 뒤에 문을 다 꽉꽉 닫아버리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한 명이 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삐핑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관두고요. 하여튼 요 얘기만 하면, 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았을 때하고 알기 전하고 다르죠? 알기 전에는, 저 뭐 죄 지은 여자인가?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그 얘기를 알고 나니까, 거룩한 여인이었네? 이렇게 되죠. 보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는 만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루벤스의 작품입니다. 시몬과 페로. 뭐하고, 여러분 이거 뭐 무슨 요인이 해괴한 장면을 저렇게 하고 있네? 라고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근데 이 무슨 장면일까요? 네? 네. 딸이 아버지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져가지고 아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 여기 면회로 왔는데 아버지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아사형을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주겠죠. 그러니까 살리고 싶어가지고 저주를 물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로마에서 이제 이 아버지를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듣고 나면 다르죠. 저 여인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봤을 때는 무슨 저런 해괴망측한 장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다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볼 때 판단 중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판단 중지를 못하고 내 판단대로 그냥 세상을 봐버리고 판단을 내려버려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죠? 루이 14세. 네. 루이 14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 남성스럽습니까? 여성스럽습니까? 네? 네? 남성스럽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여기 보면 가발을 썼죠? 그리고 여기 망토를. 그리고 스타킹과 하이힐을 신었어요. 우리는 지금은 스타킹이 너무 흔해가지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거 고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 하이힐을 신었어요. 이거 보이시죠? 네. 이걸 딱 봐요. 이런 초상화를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이 여성스럽게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것이 여성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뭐예요? 이거는 남성스럽게 보이죠? 이거는 여성스럽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권상으로 보면 우리는 남성스럽다라고 보듯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보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믿기세요? 이걸, 이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저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들이 있죠. 그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냥 그대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그 당시 사람처럼 남성스럽게 보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우리는 세대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기 때문에 그 당시에 봤던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남성스럽게 봤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생각이. 내 생각이 이렇게 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뭐예요?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방식, 틀, 고정관념, 선입견, 가치관, 문화관, 종교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얘기는 이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틀을 가지고, 이건 다 뭐예요? 교육되진 겁니다. 교육되진 거. 이제 교육 제대로 되면 좋죠. 우선 여러분들이 잘못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잘 교육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잘 만들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데, 이거대로 보고 있는데, 이제 잠심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고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보니까 어때요? 아, 뭐 죄졌나? 저렇게 말을 타고 있길래? 또 저 감옥에서 그냥 저렇게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있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뭔지 알지 못하면서 알고 나니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스럽게 보이는데 그 당시의 사람은 이것을 남성스럽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 14세도 여성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남성스러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있고 이제 아는 만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네? 네, 유홍준 씨가 많이 썼죠. 근데 사실 유홍준 씨가 얘기한 게 아니죠. 조선의 선비들이 많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누가 얘기했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내려왔던 건데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하면서 유명해진 거예요. 유홍준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쓴다 그러면 여러분 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네, 책을 쓰시든지 강의를 하시든지 하면 유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특별하게 만들어낼 거 없이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나니까 어때요?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성 다음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예요? 내 그 생각대로 보는 것과 그 생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아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다음 얘기를 안 합니다. 종교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를 안 해요. 저 생각을 제대로 이제 알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아까처럼 아는 만큼 이 교육만 해요. 그래서 노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노자가 학문은 저번에 얘기했죠? 쌓는 것이다. 이래서 알려고만 해요. 또 하나는 돈은 덜어내는 것이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학문은 쌓는데 지금 아는 거예요. 그 다음은 돈은 덜어내는 건데 어떻게 덜어내요? 이것을 알되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덜어낸다는 거죠.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문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려놓을 줄 알아요. 새롭게 다 다가와요. 그런데 학문, 배운 것을 가지고 꽉 세상을 볼 때 생각에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사람과 그것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덜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은 잠식을 하는 만큼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있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느껴지는 또 다른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또 다른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이걸 이제 아는 만큼 보아봤죠? 이제 내려놔요? 그럼 내려놓고 나면 아 저기서 풍겨져요. 저 사람이 느껴져요. 그런 것들까지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하고 보여지는 것의 구분을 또 안 해요. 사전에서. 다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서는 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돼요.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 그래서 그걸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보는 것. 내 생각으로 보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알고 나니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더. 이제 내려놓으니까 이제 뭐예요?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이걸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제목을 적고 이 그림 되게 단순하죠? 여러분들은 이거 유명한 사람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네? 네, 유명한 사람이 그렸으니까 제가 갖고 왔겠죠? 네, 르네 마그리트라고 새로운 미술사에 새로운 것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근데 여러분이 이거 볼 때는 저거 초등학생도 나도 조금만 연습하면 저 정도는 그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그림입니다. 이 제목이 뭘까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놓고 제목을 붙이면 다 정물합니다. 정물. 그런데 이 마그리트라는 사람은 이 그림을 가지고 제목을 붙이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초상화. 아까 루이 14세의 초상화도 초상화인데 이것도 초상화예요. 초상화. 말이 돼요? 네, 여러분은 이게 초상화라고 지금 믿기질 못해요. 그런데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 초상화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없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관찰했는지를 제가 물을 거예요. 단순하니까 금방 보실 수 있죠? 다 보셨나요? 자, 접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뚜껑이 있는 와인병. 뚜껑이 열려있어요. 네, 열려있는 뚜껑. 또? 빈 컵이 있고. 포크 나이프가 나이프 있고. 그리고 접시에? 접시에? 눈이 그려진? 하얀 접시에? 네. 노란 뭐가 있다. 또? 다른 분? 특이한 거?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네? 피자에 왜 눈이 있나? 아, 거기에 피자에. 네. 저게 뭐였을까요? 햄입니다, 햄.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은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얼만큼 있었어요? 꽉 차 있는 거 보셨어요? 네. 네. 관찰력이 대단하시네요. 그다음에 초록이 틀렸어요, 중간에. 네. 초록이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보신 분. 유리 잔이 비어있어요. 잔에 비어 있는 것만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거지 다 보셨죠? 그 정도 보셨죠? 이제 보세요. 자, 그걸 보고서 한번 이걸 봅니다. 다시. 그럼 어때요? 포도주병. 포도주가 꽉 차 있죠? 유리잔. 어떻게 보이세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하죠? 안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네, 이 잔을 가지고 마셨는데 포도주 병은 꽉 차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적어도 이것이 두 병째, 세 병째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끗하다 그러면 지금 싹 차려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이 병을 적어도 두 병째, 세 병째인데 안주는 손도 안 댔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안주에는 손도 안 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포크 나이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포크가 뒤집혀 있어요. 그거 관찰하셨어요? 네. 그래서 꼭 이 안주를 거부하는 듯 이 포크를 뒤집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발견 못 하시는 것이 지금 설명을 했는데, 설명한 것 외에 지금 발견하지 못한 얘기 하나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추측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자를 보셔야 돼요, 그림자. 그림자는 지금 어떤 그림자예요? 1차 그림자, 2차 그림자가 있습니다. 2차 그림자까지 있다는 건 뭘까요? 전등이, 네,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낮일까요, 밤일까요? 네?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은 밤인지 낮인지 몰랐죠? 하나씩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게 지하가 아닌 이상 밤이죠? 등을 켜놨죠? 불을 켜놓죠? 두 개씩이나 되는 거. 그런데 술을 마셨는데 이게 와인잔이에요? 아니요, 그냥 네, 물잔이에요. 물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경제적인 수준을 볼 수가 있죠. 이 와인은 어떤 와인이에요? 네? 네, 하우스 와인, 보통. 네, 싼 와인이라고요. 라벨이 고급 와인으로 이렇게 돼 있는 와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분명히 이것을 보고 제대로 된 포도주잔이 아닌 포도주잔으로 마시면서 지금 안주는 손도 안 대고 이거를 두 병째 마시고 두세 병째 마시고 있는 그 사람. 지금 밤이 됐는데 혼자서인지 여기 컵이 아닌 혼자서 마시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이제 뭐가 떠올라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렴풋하게 떠오르죠? 그 사람이 지금 보고 있어요. 초상화니까. 봐야죠. 앞을.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사물 하나하나를 아는 것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이 숙고 작업입니다. 숙고 작업. 이제 그 숙고 작업을 하면서 단순화가 일어나면
이것을 다 알아듣고 이제 뭐예요? 그 사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머물러 있으면 더 보여요. 이제 그 사람의 어렴풋한 그 상이 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였죠? 보이는 게 있죠? 보는 것이 있었고 보이는 것이 있고 이제 그걸 다 알고 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서 보여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만 머물면서 그분이 나에게 얘기하시는 것을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아,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오시는구나를 이렇게 확신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처음에 정물화로 봤던 거, 정물화, 그 저걸 알고 나니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저게 그런 의미구나. 의미를 막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있는 숨어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초상화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였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네. 이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하나하나, 네, 마셨던 잔, 그리고 꽉 찬 술병, 그리고 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 초상화는 항상 보고, 초상화는 이제 보고 있지만, 성화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기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성화를 볼 때, 작품을 볼 때, 거기 있는. 그래서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화를 보면 좋습니다. 그 포크하고 나이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는데 이 컵은 깨끗했어야 되죠. 그래서 한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병을 다 마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시면서 이제 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를 이런 놈이 저런 놈이 이런 이거 이제 머리의 잔치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좋았다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거치게 돼요. 좋았다. 근데 여기서 좋은 거예요. 머리에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잔치라고 부른 겁니다. 여기까지 아직 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하다가 내려오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하고 이제 보여지는 것, 그 사람이 이제 딱 들어와요. 그 사람이 느껴져요. 그것이 바로 느낌 알아차리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숙고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느낌이 오면 이제 멈춰서 머물러 보는 거예요. 거기에, 저기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렴풋했던 것이 점점 진하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이제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신으로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기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다 하느님께서 그냥 얘기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요, 가끔 일회성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가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주 극히.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뭐예요? 그 성경 기절이 나오면 성경 기절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저런 의미가 있구나 그것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결심도 하고 합니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의 잔치로부터 여기로 이제 가는 그 훈련.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이것이 아까 얘기하는 무슨 작업이에요? 숙고하기입니다. 숙고하기. 그래서 숙고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소설 잘 쓰고 영화 잘 만들라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느낌이 오면 무조건 멈추고 머무르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 것을 이제 요거로 이제 바꾸면 영신수련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요 작업을 이제 합니다. 우리가 기도 준비, 기도, 묵상 성찰. 그러면 이제 그걸 하다가 느낌은 느낌에 멈춥니다.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머물다 보면 아까 이제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써놓은 거 있었죠? 그것을 이제 흐름돕니다. 이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돼요. 느낌에 머물다 보면. 요 뒤에 이제 식별도 있다 그랬죠? 영이 다른 그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하느님의 뜻을 이제 알아듣게 되고, 그렇게 되려 그러면 기도 양이 많아져야 되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빡세게 해야 됩니다. 기도도 빡세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널널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널널하게 하는 건 뭐예요?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편하게 하라고 그러지, 어느 정도 이제 들어서 이게 되면요, 여러분 빡세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도 이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기도 못하고 하다가 끝나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빡세게 하지 않고는, 거기 빠지지 않고는 네,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큼은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거 없습니다. 네? 여러분 가만 앉아 있는다고 그래야지 내 골프 선수가 돼요? 골프 연습 해야죠. 축구 선수가 돼요? 열심히 공 차야죠. 그거 하지 않고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 아까 이 필터 정화시키는 이 작업을 하는 만큼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거 수준입니다. 수준. 이 정화되는 만큼의 수준.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필터만큼은 없애는 이런 내 자신을 갈고 닦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아까는 딱딱하게 1, 2, 3, 4, 5, 6, 7로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 준비, 기도, 묵상, 성찰 이걸 왜 하는가 해서 우리는 느낌 오면 멈추라 그랬는데 그걸 왜 하는가 하나씩 그 이유를 대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서 뭐 하게요? 느낌 오면 느낌에 머무르기 위해서. 느낌 머물러서 뭐 하게요? 거기서 머물면서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해서 뭐 하게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으려고.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어서 뭐 하게요? 뭐 하려고요?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씩.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가려고 그러면 이걸 해서 뭐 할까? 이걸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만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을 우려해서 처음부터 이런 강의를 사실은 안 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 강의 기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이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예요? 내려놓는 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알아듣는 머리 잔치로, 이거 이런 의미 저런 의미야, 좋았다 좋았다 해가지고 내가 뭐 얘기할 수 있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걸 하는 것은 이 느낌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 느낌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느님으로부터는 느낌의 감성을 키우는 그런 느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안 해본 느낌을 키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느님으로부터는 느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않고 느껴보지도 못했어요. 감각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은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장애인과 여러분의 차이는 뭘까요? 미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미를 생각할 때 어떤 걸 상상할까요? 이제 제가 여기 있으면, 아, 누구든지, 아, 저 사람, 아, 목소리가 좋아.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 부드러워. 등등. 이거 어떻게 자기가 감각, 시각 빠진 어떤 감각을 가지고 미를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못생겼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모르죠. 못생겼는지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처럼 구별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라고 생각하는 건 시각이 빠졌을 때 그 미와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못생겼어요. 그럼 보는 눈이 달라졌죠. 감각이 하나 더 생김으로 해가지고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랬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감각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느낌의 감각을 하나만 더 기르면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의 감각이 더 생기면 우리는 그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키우게 되면 어때요?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각을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감각을 보고 가야 되겠다는 사람이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 물을 마시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있고 네? 내려놓는 만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내려놓는 만큼 뭐예요? 잠심. 잠심하는 만큼 이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이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숙고 작업을 할 때 해야 되는 우리의 능력을 활용합니다. 묵상할 때 우리는 기억력, 이해력, 의지력 이런 걸 가지고 묵상하라고 그래요. 관상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행동거지 살펴보라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능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까 숙고작업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면서 이 중요한 거는 느낌이 오면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머무르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는 느낌의 이 감수성 또는 민감성 이거를 기르는 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는 느낌의 민감성, 감성 이런 걸 기르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길러 나가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이 감각이 달라져요. 이런 것을 키우면 사람들이 보이는 게 달라져요. 사랑이 넘친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감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각을 우리가 키워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보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은 뭐예요? 이 머리잔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여지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 보이는 것을 하는 것 그래서 보여지는 것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를 알아듣는 것 이걸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상화에서 이 주인공의 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짐작을 하죠.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그것이 초상화입니다. 그 사람의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림은 여러 감상하는 사람에 따라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런 느낌을 알아채리고 머무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어도 오늘 같은 강의를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 기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책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니까 해봤자 소용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해서도 쓰려고 하질 않습니다. 네. 이런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쓰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팔릴까요?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이게 듣기 싫고 뭐 처음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어떻다는 거는 그래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또 마그리트 그림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그리트 그림 처음 봤을 때하고 설명 들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걸 내려놓고 봤을 때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가를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이거를 읽어가지고 오시라고 했고 기도해 오시라고 했었습니다. 적어도 읽어가지고 오시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다 강의를 못하니까 또 얘기 들은 거를 다시 읽고 기도를 해보시면서 아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초상화. 아시겠죠? 네. 저는 이제 그 사물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사물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물을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여기 있는 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던 거하고 저런 게 있었네?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와 다르다는 거, 그것부터 인식하시려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것과 내려놓는 만큼 보여지는 것, 이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읽으셨어요? 10번. 네, 많이 읽으셨네요. 다른 분이요? 기도해 보셨나요, 혹시? 기도해 보신 분? 조금 했어요. 네, 몇 분은 기도를 하셨고. 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서울에서 수원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이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뭐 별 차이 없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겁니다. 아까 루이 14세의 그림처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본 거예요? 여성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루이 14세의 그림처럼. 이제 여러분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르게 봤다 그랬죠? 이제 그 당시의 사람은 이것을 읽자마자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아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남성스럽게 봤다 그랬죠? 우리는 지금 여성스럽게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보는 대로 여성스럽게 보이니까 여성스럽게 보인 거예요. 아무 그냥 어디 여행을 갔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들었을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여기까지만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 위험한 길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길이 뭔지 알기 때문에. 강도들을 만났다. 당연히 만났겠지.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네, 서울에서 수원으로 내려가다가 재수없게 강도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지형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요르단, 갈릴레 호수입니다.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래서 저 단에서 흘러나온 게 갈릴리 호수를 타면서 여기 흘러가는 게 이게 요르단강입니다. 그런데 지형을 보면 여기가 달라요. 여기는 산악지대고 여기는 낮은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이미 여기 평야 지역은 다 돼 있었고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이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레아 호수가요 마이너스 210 정도 마이너스 200 정도 되는 거예요. 지중해보다요 지중해가 0인데 여기는 뭐예요? 네, 마이너스 200m를 내려가야 갈릴레아 호수가 있는 거예요. 지형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를 딱 지하 터널로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닷물이 콸콸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바닷물이 다 찰 겁니다. 여기 네? 지형이 그런 지형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중앙을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돼요. 요르단강 점점 내려가면서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해까지 가면은 사해가 몇이냐면 여기 거의 마이너스 400. 여기는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40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보다 400m가 내려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기 지상 7,800 되는 고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리고는 요 위치에 있어요. 마이너스 2,300 되는 이 고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고도차가 얼마예요? 거의 1km입니다. 1,000m 정도 돼요. 그렇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인데 요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 네? 아주 안 좋은 지형이에요. 지금 이게 4시 반까지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800m 정도 되고 지중해가 0이면 예리고는 마이너스 250, 사해는 마이너스 400. 그리고 사해 해저가 마이너스 800이라는 건 그 깊이가 400m 된다는 거죠. 이 정도 되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지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 왜 그 산악 지역을 가면 빠른데 그 지역을 가지 않고 돌아서 이렇게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예리고로 여기서 이쪽에서 이제 본 거기 때문에 좀 방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요 길입니다. 요걸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지형을 보면은 뭐냐면은 요 지형인데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나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다른 도로가 나기 전에 길에는 저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아주 안 좋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그 이 갈릴리아로 내려가는 요 길이 27km 정도 되는데 왜 그 사자나 레이가 아까 이제 뒤에 보면 사자나 레이가 그 길을 가죠. 왜 그런데 그 길을 갔을까 하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사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제들은 이제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리고에 그 사제들이 많이 이제 살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3만 5천 명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도시죠. 그리고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다른 데로 이제 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는, 그, 특히 이제 사제나 레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런 지역인데, 여기를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 낭떠러지 협곡, 자연동굴, 이런 것, 풀한폭이 나지 않고 거친 땅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까요? 네?
사회에서 내친 사람들, 그리고 문득병자,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여기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치안의 사각지대인 거예요. 누가 거기를 누가 다스리러 오겠어요? 뭐 이렇게 하러? 그러니까 치안이 엉망인데고 오질 않으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풀도 없고 바위도 없고 그리고 주로 우범지대고 제도권이 힘이 약한 지역이고 그런데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짓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달려가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픈 척, 다친 척 합니다. 미끼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측은한 사람이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찰나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감히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이런 걸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만 이제 알아도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위험한 지형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맨 앞에 단어가 어떤 사람이 서부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위험한 지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려가요? 그룹이 모아지면 그룹이 한꺼번에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려갔다는 건 뭐예요? 상황이 다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만 들어도 어떤 사람이 이거 혼자서 갈 수 없는 길인데 무엇인가 급한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혼자 갈겠지. 예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당연히 만났겠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이렇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 어디를 가다가 재수없게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설명을 듣게 되니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여행객은 여기 강도들은 그 옷을 벗기고 초주검으로 만들었죠. 여러분들 중동의 강도들은 네? 돈 내놔 하면은 돈을 내놓으면요 해코지 안 합니다. 여기처럼 옷을 벗기고 초조금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옷을 벗기고 초조금이 됐을까요? 뭔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갔다 그러면 돈 내놔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별거 아닌 돈이면 그냥 주고 말겠죠. 네, 해코지 안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그것이 부모님의 수술비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뺏길 수가 없죠. 이거 알면서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 뺏기려고 노력을 했겠죠.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신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옷은 속옷과 겉옷이 있습니다. 속옷은 일상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 속옷은 뭐냐면 일상복이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속옷도 밖에 나갈 때는 밖에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옷을 벗어주고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뭐예요? 벌거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무척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까지 속옷은 그 일상복입니다. 그래서 통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겉옷은 주로 겉옷을 걸치게 되는데 겉옷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여행을 할 때 겉옷을 들고 가는데 그것이 입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뭐냐면은 해지기 전에 빨리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덮고 자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 하나씩 듣게 되면 어때요? 듣는 게, 이게 보이는 게 달라지죠?
아니까 여기서 안 뺏기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옷을 뺏기니까 이 사람은 알몸이 됐겠죠. 초죽음으로 됐고, 그러니까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옷에는요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분을 뭐로 알 수 있을까요? 술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겉옷에 술을 달죠. 네, 그 술을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술을 가지고 이 그걸 찍으면 그 신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도 빌려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당포에 이제 맡겨가지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를 억지로 강도들은 그것을 뺏으려고 했고, 저렇게 저항을 하니까 이 초조금으로 만들어놔야죠. 꼼짝 못하게. 그래서 몽땅 다 털어 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뺏겨서는 안 되는 뭔가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혼자서 내려갈 수 없는데 어떤 사람 혼자서 그 위험한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그런데 강도들은 에게 그냥 그것을 주면 됐는데 그 사람은 그걸 뺏길 수가 없어서 그 강도들은 그를 반쯤 초조금으로 만들어 놓고 옷까지 다 털어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상황을 아니까 이제 보이죠? 조금. 네. 이제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사제가 내려가요. 사제가 왜 등장하느냐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제 성전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리고로 갔다가 또 성전 봉사할 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은 24개조로 대해서 각 조가 2주씩 봉사를 합니다. 2주씩 봉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 반쯤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도와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부정타는 겁니다. 부정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전 봉사하러 갈 때. 성전 봉사를 못합니다. 그럼 성전 봉사 못하면 뭘 할까요? 허드렛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게 돼요. 그럼 허드렛 일을 하면 어때? 나는 그냥 도와주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뭘까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과 이 부정 탄 사람과 부정 안 탄 사람이 성전 봉사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이권입니다. 이권. 이 성전 봉사를 하러 가는 이 사람들은 성전에 이제 여러 가지 재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은 그 태워서 재물을 바치는가 하면 어떤 건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가죽, 고기는 나눠 먹고 가죽은 챙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 뭐냐면 이 바친 동물의 가죽입니다. 그래서 그 2주 동안 봉사한 걸 가지고 1년을 사는 겁니다. 1년.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사람 강도로 만나 반쯤 죽은 사람을 보자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네? 1년 지금 그거 부정타면 1년 동안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 팔아서 1년은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요, 사전에 레위인들이요, 이 지성소 같은 데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사제나 레위인들이 그거를
성전을 축조한다든지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게 거기 벽돌 쌓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벽돌을 안 삽니다. 그 지성소를 쌓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전 레이인들입니다. 부정 안 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모자랄 때는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 상황이라 그러면 이 부정 타려고, 아니,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부정 타시겠어요? 아니면은 부정 안 타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때는 7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7일 동안 이제 그걸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권이 그거기 때문에 이 이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자, 어떻게 해요? 당연히, 네, 피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가족, 이것이 이들의 이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정결법에 아주 예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러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제 내려가는 건 그것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을 만지면 부정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을 타기 싫으니까 어때요? 그를 보고서 길 반대쪽으로 갔다. 길 반대쪽으로. 길 반대쪽으로 어딜까요, 여기? 길이 이렇게 있어요. 이 길일까요? 이 길일까요? 네? 여기서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여러분, 그냥 읽으셨죠? 그냥 지나갔구나. 근데 여기 길 반대쪽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길 반대쪽. 그럼 길 반대쪽은 어딜까요? 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 네? 여기 있다면, 길 반대쪽은 어때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건 뭐예요? 피해서 간 거예요. 피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를 보고서는 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대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군중을 의식한 겁니다. 군중. 이걸 듣고 있는 사람.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파,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궁리하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를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쓰면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해서 지나갔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요. 이런 로망 가려고 이런 사람 뭐예요? 내가 피해서 지나갔다. 이 뉘앙스하고 길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길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면 좀 괜찮죠? 근데 피해서 지나갔다 그러면 네, 아, 그거 안 좋죠. 뉘앙스가 달라요. 뉘앙스가.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그 군중들의 심리를 지금 자극할 지금 상태에서 자극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레인도 마찬가지로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때 내가 읽었던 거하고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 아니까 아는 만큼 보이죠? 뭐 안 보이는 눈빛이에요? 네.
보이죠? 이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보이고 나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보이는 만큼 이제 더 한참 이걸 다시 보는 겁니다. 계속. 다시 보면 이제 어때요? 그 사람, 여기 강도 만나 반쯤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앞에 어떤 사람, 강도를 만나 반쯤 죽은 사람이죠? 네? 그 사람 홀로 갔죠? 여럿이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뭔가 급했죠? 네? 위험한 길인데 강도들을 만났는데 다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뺏으려고 해도 칼 들고 뺏으려고 해도 그냥 수습이라고 해도 내가 죽기 싫으면 그냥 주면 되는데 왜 주지를 못했을까요? 자기 목숨보다 지금 살릴 사람을 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강도 만나 반쯤 죽은 사람의 마음이 이제 어떤지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가지고는 이걸 이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읽었던 거하고 요 내용을 듣고 요거를 설명을 들으니까 아 거기 있는 사람의 강도를 만나 반쯤 죽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진행이 돼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것과 대비해서 아까 루이 14세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거하고 그 당시의 사람이 봤던 거하고 다르듯이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읽었을 때하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들었을 때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여성스럽게 보였는데 그 당시 사람은 남성스럽게. 우리는 별거 아니고 그냥 재수없게 강도를 만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 이걸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읽어보시면서 아까 마그리트 그림에서처럼 그 사람을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안에 강도를 만나 반쯤 죽은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에 느꼈을 때 강도를 만나 반쯤 사람을 느꼈을 때와 이때 다르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요 얘기를 가지고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해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오시는 것이 나중에 기도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내가 읽기 전과 후 둘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루이 14세 그림 그리고 마그리트의 그림 이걸 잘 보시면서 내가 보기 전과 후 아는 만큼 보이는 거하고 내려놓는 만큼 이제 보이는 거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생각해보고 마지막 여기 끝난 다음에 그걸 볼 겁니다. 내려놓는 만큼 보여지는 거 이거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그걸 잘 읽어가지고 오시고 곰곰이 그걸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려는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뭔가 조금 다른 걸 여러분들이 조금씩 느끼게 될 때 이제 아 거기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구나를 이제 조금 체험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조금씩 체험하게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